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제 9장. 10장.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선호하다. 읽으세요. 10장이요? 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선호하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경비하고 떠나있으면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보내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짐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니 저희들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보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시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예, 토막토막 나눠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뭉뚱거려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뭐죠? 말주변이 변변치 못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안 나타났죠? 예. 여기 숨어있는 아젠다는 온유하고 관대한 것이 부족하다. 성질이 더럽다. 이런 여기에 숨어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뭐냐면 권위를 좀 내세웠다. 이 얘기죠.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 고린도 전서의 내용 자체가 온유하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권위를 누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누린 사람을 세 사람 꼽는다면 한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 두 번째는 김수환 추기경님,
세 번째는 성철 스님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승질 들었기로는 성철 스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제일 자주 쓰는 단어가 있었는데 세 글자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또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르침도 얻고 또 수바라는 제자들이 한 서너 명이 늘 그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산 봉우리에다가 이 암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철조망을 쳤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안에서 한 대여섯 명이 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정도로 승질이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스님을 향해서. 네. 아니,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가 있었어. 네? 아니, 욕이겠죠? 무슨 욕? 아니, 네. 단어가. 성철 스님을 가리켜서 욕하는 말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예. 살아남으려고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턱겨라. 무슨 말인지 몰래? 턱겨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네, 그 경상도 사투리예요. 턱겨라. 아니면 승질을 나면 뭐 아무거나 때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해고하니까 이 제자들이 한 단어가 스님이 승질이 난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한 1시간쯤 있으면 또 룰루루루 하고 어디 갔다 왔나 그러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끈할 때만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가지고도 하여튼 종단이 나눠졌을 때 그걸 화합하고 권위로 종정을 조계사에서 안 하고 해인사 그 산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종정이 돈을 만지는 게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500억. 총무원장이 사실은 돈을 다 만지지만 이 종정의 권위가 그 정도예요. 돈으로 뽑고. 근데 이거는 목사님 어떤 계급이에요? 그게 계급이라기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는 전혀 몰라서. 조계종에서는 최고예요. 감독 맞아.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 회장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뭐 그런. 종정. 네. 최고의 권위를 삼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입법, 네, 사법, 행정을. 네. 다. 근데 사실은 정신적인 지주인데 총무원장이 그 행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정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00번의 설법을 앉은 자리에서 있어요. 매일. 그래서 이 파당을 없애버려 100번을 100일 동안 강론을 계속 해가지고 그 파당을 없애버린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도노돈수입니다. 금방 깨닫고 금방 수행의 완성을 가지려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조계종은 도노점수라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좋아지는 걸로 부처가 되는 걸로 전통을 잡았는데 성철은 왜 반대로 뒤집었냐면 게을러지더라는 게 사람들이. 나태해지더라는 게. 그래서 막 어거지로 도노돈수라고 더 얘기하고 변론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왜 남의 종교 얘기를 하냐면 소위 그 사람이 무슨 큰 학벌을 가지거나 학승이거나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소위 정법을 실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입적한 다음에도 그 제자들이나 불자들이 성철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핵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출신 학교 학위 또 어떤 그 큰 교회의 담임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인은 선승이 처음 종정이 된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고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성질도 더럽고 근데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진 선생 밑에 사람들이 꼬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평신도, 신도회 회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불자 신도회, 불교 신도회 회장 되는 사람인데 찾아왔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만나려거든 삼천배를 해라. 삼천배. 삼천배가 뭔지 알아요? 절을 삼천번 해야 만나요. 절 삼천번 하면 몇 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에 3시간 걸려요. 최소. 왜냐면 얘네들 이렇게 절한 다음에 손바닥을 젖혀서 고개, 이마를 이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하심을 배우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맞추는 거, 걔네들 전통에서는. 그래서 불교인들이 하심을 배우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걸 3,000번을 하는 거예요, 3,000번을.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르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식하게 그걸 3,000번을 했어. 그리고 만났어.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접견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성철이 입적한 이후에, 그날 이후에 20년 동안 매일 3,000번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지독한 거예요. 뭘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그런 우직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의 행위든지 말이에요. 그게 틀렸든지 옳았든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신심. 믿음의 마음이, 토양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3,000번 절을 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절규하듯 기도하고 하루에 2, 3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면 인간이 조금씩 달라져요.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있는 것 가지고는 신앙은 성숙해지질 않아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냥 관념 놀이에 끝나고 자기보다 믿음이 못하거나 학벌이 적거나 부유하지 못하거나 못생긴 사람이나 체중이 많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만 늘지 자기가 변하는 것까지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철이 삼천배를 가르칩니다. 캐드릭에서의 김수환 추기경이나 황경재 목사나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 사람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캐드릭의 권위는 로마 교황권의 권위에 이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더 큰 권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철이 누렸던 유아 독전 같은 그런 권위는 못 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핵심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스로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야 뭐 성철이나 뭐 김설중의 이름도 못 되지만, 그러나 이 불교에서는 불법승, 이걸 같은 차원에 놔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스승, 스님을 같은 레벨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 권위를 어디다가 걸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에다가 자기 권위를 놓고 있어요. 온유와 관대하심, 무한한 용서가 그게 권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하고 다르죠. 이게 기독교의 권위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한히 용서할 수 있다. 누구에게 끝까지 관대할 수 있다. 누구에게 끝까지 연대지 않고 대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사람을 꺾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흥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후배 목사가.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가는 말이 더러워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요즘이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더러운 말이 올까 봐 내가 미리 더 더러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더러운 말이 공손해진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는 온유하고 관대한데 그게 자기의 권위라는 거예요. 지금 한창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종파 분자들하고
지금까지는 바리새파들하고의 싸움이었는데 반해서 또는 예루살렘 주위시 크리스천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기독교인들,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교로 전향한, 그러나 여전히 유대 종파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웠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새로운 종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네가 뭐냐,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종파는 신비주의적인 종파였고, 또 여기에 보면 조금 다른 형태의 지금 선교지 가지고 종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자기의 절대적인 권위를 어디다가 두느냐, 온유와 관대함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웃에게 온유와 관대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의 기술이 있다며요. 우리의 싸움은 온유와 관대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청산뉴스다. 글 쓸 때는 힘이 있고 논리정연하고 사람을 확 꺾는 힘이 있는데, 만나면 이게 이응 개판이다,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때 하는 말이나 글을 써서 말하는 거나 너희를 만나서 하는 말이 똑같다. 또 하나는 내가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나 만나서 할 때나 내 중심은 뭐다? 온유와 관대함.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쪼개서 읽기 시작하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싸움의 기술은 뭐다? 네? 온유와 관대.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이게 3,000배만큼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도와주세요를 하루에 3,000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 예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걸 하루에 24시간 기도하게 가르쳤어요. 이게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가장 순박한 기도인데, 이 순박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정화를 체험한 게 사람들이 더 큰 것을 가지겠다는 욕심도, 더 위대한 인간이 되겠다는 야망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도 다 사라지게 하는 가장 담백한 기도가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루에 수없이 눈 떠서 잘 때까지. 근데 우리는 최소 하루에 몇 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3,000번만 하시면 몇 년 안에 인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담백해진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욕심 안 내고 남이 뭐라는데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큰 일을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느긋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여러분들 거울을 보서 이 눈꼬리가 지켜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한쪽이 지켜져 올라간다든지, 눈이 삼각형이 쫙, 공수부대 사람들처럼 눈이 삼각형이 쫙 되면 자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이 이렇게 봐서 이렇게 좀 부드럽네,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꾸미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눈에 긴장이 있으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 역설적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걸 하루에 한 3,000번 가능하겠어요? 20년 동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럼 내가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자, 배경을 쭉 얘기 드렸습니다. 핵심은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네 권위가 뭐냐는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도전 앞에 직면한 바울의 전략이 뭐냐? 무전략이에요. 바울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에 덧입어서, 그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에 덧입어서 사람들을 또다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에서 돈 내라,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좋은 일이다 하던 그 톤하고는 상당히 다른 톤이에요. 다른 톤인데 온유와 관대함으로 얘기하면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3절부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욕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권위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인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관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근데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뭐냐? 뭐 같아요? 응? 순종? 순종 중에서도 특별히 이 10장에서 나오는 순종은 어떤 행위로 드러나죠?